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예수 이름 부르네.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할 이름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주님 만
아들과 딸아 너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아기들의 꾀를 따라 살다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느냐? 돌아와라. 죄인의 길에서 더 이상 서성거리지 말고 아들과 딸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차에 자리에 앉아버렸느냐? 홀로 일어서기가 힘들다면 중보의 손길에 기대어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들아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구나. 딸아 너를 위하여 보혈의 강물을 예비하였구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먹으며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며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달콤하게 바뀌어지는 아버지 영혼의 입맛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요 주야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붙들고 그 말씀에 겨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숨겨져 있는 그 보고를 외면치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 말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섭취하며 예수님 오직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누리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Cheers.